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알라입니다. 세알라입니다. 자, 요즘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어요. 사실 올 2021년 이 가을은 잘 막 여름이 막 아, 뜨거워 죽겠다 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 무슨 날씨가 너무 영상 10도로 훅 떨어지질 않나? 중간이 없어. 가을이 없어지는 이런 느낌이란 말이지. 극단적으로만 움직이는 느낌이 좀 강해요. 근데 날씨가 추워지면 자동차 운전자분들에게는 좀 약간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조금 거슬리고 걸리적거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미소리는 거예요. 아. 바깥의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김서림이 실내에서는 계속 일어난단 말이죠. 오늘은 김서림 방지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고 정말 간단합니다. 정신 안 차려? 아니 그냥 그 말 다라고 이게. 아 뭐 그건 그렇지. 간단하다. 오호! 따뜻하다 근데. 오늘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아 이러니 이게 이러니 앞이 보이겠어요? 시야 확보가 안 되고 이건 진짜 안전과도 이게 연관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리 겉면에 바르는 유리바이스 코팅제를 잘 해놨다 해서 이게 안 서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이 김 좀 빼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살짝 말아 했잖아. 이거. 극단적으로 보여드렸는데 어떡해. 알겠어요. 일단 기다려봐요. 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지금 막 김이 서렸었죠? 그러면 이 유리 표면에 뭐가 있겠어요? 물기가 있죠? 물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세척용품을 사용할 때는 물기가 있을 때 사용하는 세척용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특히 실내에서 더더욱 그렇고 유리에서도 더더욱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가 최대한 건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약품이 유리에 잘 달라붙어서 효과를 잘 내주겠죠?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지. 조금만 여기는 식혔다 합시다. 그럴까요? 네, 그때 동안 세수하시고. 아니요, 세수를 자꾸 하래. 세수를 해야지. 자, 오늘 사용할 제품은 더 클래스의 안티포그라는 김서림 방지제를 사용할 겁니다. 제품 가격이 1,900원인데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사실 세차용품 시장에서 김서림 방지제가 아주 다양하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람한테 언제 찍었지?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아무튼 1년 전? 작년 이맘때? 거의 1년 전, 2년 전쯤 찍고서 뭐 매해 겨울마다 그냥 집이며 아니면은 뭐 화장실 그 다음에 유리에도 간단히 저희는 계속 사용해주고 있어요. 자, 사용 방법은 잠시만요. 미래를 해놨어요 지금. 이렇게 반 해달라 그랬었어. 어떻게 그러니까 아래를 작업하시고 김이 아래가 김이야. 몰라 우리 편집자가 그렇게 하래. 뭐 이렇게 몰라 이렇게 건... 반은 너무 많다고 이렇게 반 해달래. 하여튼 뭐 그러면 밑을 작업을 할게 그러면. 네. 작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유리에 분사를 해 주신 다음에 와 그 유리 타월을 다들 세차하는 사람이. 아 타월을 떨구냐. 아이고 진짜 너 옆에서 구경하다고 뭐했어 도대체. 천벌 받아. 어? 하여튼 이 제품을 분사를 해주신 다음에 유리 타월을 이용해서 닦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왁스 코팅제 작업할 때 쭉 펴발라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약품을 쭉 펴발라주면 돼요. 근데 기존에 효과가 좀 좋았던 김서림 방지제도 그렇고 지금 어디죠? 제품? 더 클래스? 아 네 여기서 여기요. 얘네 것도 그랬어. 작년 재작년까지 사용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어땠냐면은 이렇게 분사를 해놓고 전체 분사를 한 다음에 이게 한 1에서 3분 정도 기다렸다가 그 다음 닦아는 내줬어야 돼. 응? 아유 이게 말이 소리 분사를 해주고 1분에서 3분 기다려줬다가 타월로 닦아줬어야 했었다. 그 이유는 유리 표면에 완전한 코팅막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뿌리고 닦아주기만 하면 된답니다. 결과를 한번 볼까요? 바로 오늘 스팀 쏴볼까요? 오. 아래쪽을 쭉 뿌려놔도 이 무지개색으로 변하는 게 약품 효과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보이세요? 카메라로 잡힐 텐데? 보여. 약품 효과 일어나나 봐요. 이렇게 유리가. 그죠? 진짜 무지개처럼. 잔산 줄 알았는데 닦아도 효과가 바로 나타나긴 한다 확실히. 근데 저 전 모델보다 훨씬 좋은 것 같기는 해 지금이. 자 대망의 앞쪽 유리를 사용을 해볼게요. 근데 앞쪽 유리가 여러분들이 작업을 잘 못하는 이유는 작업을 막 해놓고 나서 잔사가 남아가지고 그 잔사 때문에 앞에 시야를 더 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일반인 분들이. 그래서 앞유리는 닦아놓고 나면 사실 손도 대면 안 되고 뭐 침도 튀면 안 되고 사실 약품을 너무 과하게 써서 잔사를 남겨도 안 됩니다. 그나마 들을 수 있는 꿀팁 중 하나는 이 타월 같은 경우에는 털이 이렇게 보슬보슬 달려있는 털이에요. 근데 유리 전용 타월 같은 경우에는 면이 매끄럽습니다. 전용 타월을 사용을 해주시면은 유리랑 바짝 이렇게 바짝 잡고서 밀착이 되기 때문에 잔사를 웬만하면 남기지 않고 가요. 또 한 가지
내가 자동차에 왁스 작업을 해놨었어요. 이렇게 왁스가 묻어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상태로 앞유리 가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기에 왁스가 다 묻어버리는 거 아니야?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왁스가 앞유리에 발리면 그것도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유리는 유리 세정제랑 유리 전용 타월로만 가주시는 게 쉽고 효과적이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들어갑시다. 자, 시작하기 전에 저희 한번 보세요. 제품을 누르면은 뭐야? 다 쳐! 나한테 용기끔 하면 어떡해요? 네가 잘 피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피해, 이 미스트를? 하여튼 제품을 분산을 하면 이렇게 미스트가 퍼지기 때문에 안쪽 유리, 앞 유리를 작업을 하실 때는 이 타월에 제품을 뿌려주신 다음에 작업을 해주시는 게 이유가 뭘까요? 유리 전용 제품에다가 유리에만 발라야 되는데 플라스틱이나 나머지 뭐 요즘 뭐 LCD도 있고 뭐 정말 부품들이 많아졌잖아요. 거기에 혹여나 약품이 튀어서 얼룩이 남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앞쪽 유리만 유난히 이게 또 여기다 뿌려줘야 돼. 이게 그렇죠. 제가 제품 좀 잠깐 네? 들고 있어봐요. 발린 거 맞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이 제품이 유리 세정 효과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굳이 유리 세정제를 먼저 닦아 주신 다음에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세차를 진짜 막 한 적어도 1년 이상 안 했다. 앞쪽 유리가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더러운 오염물들이 많다 하면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약간의 세정력만 가지고 있어서 나름 뭐 그냥 앞유리가 난 내가 봐도 좀 깨끗하다 하시는 분들이 쓰시기에는 전혀 문제 없다는 거. 유리에 오염이 미리 있는 채로 사용하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작업 다 끝났어요. 다 됐어요? 바로 쏩시다. 바로. 오, 근데 진짜 효과 좋아요, 이거. 오! 보이세요? 오, 진짜네. 이 안쪽 이렇게 잡고 라인 따면은 근데 진짜 훨씬 좋아진 거 맞습니다. 오 근데 진짜 낫다 이게 훨씬 효과도 진짜 바로 나타나. 이거 직방이네 좀. 오 근데 이렇게 잘 나온다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나는 과거에 김서림 방지제를 사용해 봤었는데 그렇게까지 안 나오던데 하신 분들이 지금 아마 이거 보면서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 느낌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여태까지 최고예요. 얘가 최고예요. 이게 지금 작업을 하면서 막 잔사가 엄청 남는 막 그런 제품도 아니고 효과도 바로 나타나니까 진짜 많이 근데 진짜 개선되긴 했네요. 진짜 이대로 그냥 사진 돌려드린다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이대로 그냥 돌려드리면 되는 거죠. 어차피 점장님 잘하면 괜찮아요. 라인 일자 잘 따야 되는 거 알죠? 아 걱정하지 마세요. 그다음 앞문을 면으면 탁 이거도 이거 이쁘게 쓰면 우리 10만 구독자 되는 거지? 그럼 그렇겠지? 카메라 팀이 지금 딴 데 정신 팔렸어요. 우리가 10만 구독자 되던 말던 상관을 안 해. 그냥 퇴근할 생각들만 하고 있던 말. 아 그랬어? 언제 퇴근 시간 있었나 보다. 자 일단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와 잘 나온다 진짜. 이거 사기템인데 진짜? 이거 보고 구독 안 누르시면 정말 실망입니다. 아니 도장면을 봐도 뭐 김이 엄청 많이 이렇게 쓰리거든요? 보이세요? 아 맞아. 이게 생각보다 많이 뜨거워요. 사람 손으로 좀 뜨겁지 뜨거워. 아니 가까이 하면 안 뜨겁다. 근데 이게 빨리 이렇게 물이 차긴 하네. 이렇게 되니까요. 전자기인 차는 그냥 이 상태로 돌려줘야겠다. 아 맞아. 맨날 실온을 누른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맨날 세차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빨리 끝나니까 좀 허무하긴 하네. 이게 지금 다 끝난 거잖아. 이래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간단하죠 생각보다? 진짜 간단하지. 근데 진짜 좀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과거 제품들보다 좀 진짜 성능이 한수 너무 한숨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 전 안티포 제품은 유리 세정 따로 해야 되고 따로 했었어야 했는데. 맞아요. 유리 세정제 먼저 써주고서 해줬었는데 지금은 상관 없어졌고. 더 작업도 쉬워졌고 솔직히 효과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뭐 집에 있는 화장실 유리 아마 개인적으로 해보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세척용품 전용 케미컬을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이 그냥 너무 빨리 끝났네요. 나는 테스트도 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냥 이거 추천드릴 만한 이건 김서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은 이거 양 얼마나 썼어? 이거 두짝 하는데 거의 뭐 그냥 티가 안 나. 그러네. 이거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필요하시다면요. 올겨울에도 여러분들 안전운전 하시고 날씨가 완전히 일교차가 정말 많이 커졌으니까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앞으로도 새하늘 예뻐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더 겨울에 맞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